존나 강해 진짜. 원래 이게 킬각이 안 나오는 건데 나와버려. 왜? 직궁이니까.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 레드 뺏어 먹으면 300개라고? 에이 그럼 빔에너지드로 하면 안 되지. 나도 300개 받고 싶긴 한데 예전에 이런 거 다 했다? 근데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다가 안티팬 생기고 그러다가 헬퍼 논란 터지고 이런 거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쁜 짓 안 하려고 앞으로. 남한테 피해 주는 짓 안 하려고. 원래 예전이었으면 바로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나도 모르게 먹어지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리치 해주다가 갑자기 올라프 도끼랑 맞물려가지고 새끼 한턴 쉬었다 때리네. 영리한 새끼. 아 나 저거 처음 상대해보는데? 콩콩이 콩콩 들고 하네? 어디 끄는 거야? 아, 말도 안 되는 거 끌었는데 방금? 직공 바로 터지지. 까불다가 깜짝 놀라지. 이즈료의 직공 반피 나갔지. 어 씨발 이게 뭐야. 이즈료를 왜 직공이야? 그럼 왜 이렇게 강해? 존나 강하지. 여기서 존나 강하지라고 한 거는 강아지가 아니라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아지가 아니라. 존나 강해 진짜. 원래 이게 킬각이 안 나오는 건데 나와버려. 왜? 직궁이니까. 이게 그냥 직궁하면 안 되고 내가 설명할 게 오늘 좀 많은 게 이즈리얼로 설명할 게 좀 많아. 이거 알려주면 안 됐는데 오늘은 좀 많이 알려줄게요. 끌어. 뭐해? 아 얘 뭐해? 아니 야 이거를 프리징 하려고 하는데. 야 좀 차려. 이거 아니지 프리징. 너무 심한. 이거 너무 나를 호구로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나를 띄엄띄엄 봐 너는. 이거 다이브해. 아 이거 직궁의 줄이라 존나 강해. 다이브 때려. 존나 강해 이거 직궁의 줄아. 직궁 바로 터져가지고. 아하! 골 좋다! 이거 라인 밀고 집 갔다가 택수해야겠다. 집가셈. 난 어차피 텔로 오면 되니까. 강의 해줄 때가 제일 섹시하더라. 아 강의가 아니야 이거. 이거 나도 예전에 내가 많이 하던 건데 이거를 내가 왜 하다 말았냐면, 아 일단 얘기해줄게. 이거의 유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루시안이 한창 잘 나갈 때 루시안을 상대하기 힘드니까 이즈리얼 갔다가 처음에 빌지어터 혹은 흠나 먼저 올리고 나서 연눈을 가는, 그러니까 그런 이즈리얼을 유행했었어. 그때 강한 루시안을 상대할 정도로 이게 라인전이 되게 세거든요. 진짜로? 아 이건 헛소리가 아니라 이거 팩트야. 이거는 예전부터 롤을 좋아했던 사람들, 원딜 메타를 알았던 사람들 알거야. 루시안 유행했을 때 루시안 카운터로 이즈를 몰락 이즈 썼던거 그런 다음에 연운 올리는 거거든. 근데 그걸 왜 안쓰게 됐냐면은 게임이 너무 후반 게임이 가게 되고 혹은 투연인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가지 메타의 변화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안쓰게 됐는데, 지금 이제 도벽도 삭제돼가지고 룬도 이제 도벽 말고 다른걸 들어야 되고 그리고 투연운도 못하게 됐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거를 꺼내는 거지. 이걸 한번 해보는 거지. 패를 안 타도 라인 손을 안 보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 강했던 루시안을 이길 정도로 이게 라인전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딜이야 라는 생각을 할 거야 지금 사람들은. 이게 앞비전한 다음에 W 맞추고 앞비전한 다음에 그냥 딜저터 해버리면 Q가 무조건 맞기 때문에 뭔 딜이야 라고 할 텐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세요. 아이 진짜. 아 이거 어차피 그래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오늘 알려줄게.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알려줘도 안 쓸 사람은 안 쓰니까. 이게 AD가 낮은 이즈리얼만에 하잖아요 원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AD가 높은 이즈리얼이 얼마나 평타가 센지 이거 잘 몰라. 다 당황하지. 그리고 이제 흡혈률이 장난이 아니지. 패시브 때문에 공속이 올라가니까. 라인 유지로 미쳤지. 패시브로 계속 공속 유지해주면서 맞아도 돼. 그냥 다 맞아도 돼. 벤한테 일부러 맞을게요. 패시브 이거 계속 굴리면서 Q로 피읍해주고 패시브 공속으로 때리고 피읍하고 그냥. 애들이 존나 못한다고? 아 근데 그것도 인정. 근데 이게 진짜. 아 내가 이거 조만간 내가 마스터 이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나 도벽 삭제되면 이거 쓰려고 생각해놨던 건데 원래 예전에 쓰던 거였고 실제로 내가 본캐에서. 아! 이모띠 왜 안 먹어줘? 뭐야 먹었었구나. 양악용이라고?
안 믿을 줄 알았어 나는. 내가 미포 쓸 때도 아무도 안 믿었잖아. 미포 좋다고 내가 미포 본캐에서 승률 80% 뽑을 때도 결국 아무도 안 믿었잖아. 그잖아. 그리고 여기서 이거 돈 되면 업그레이드 해줘도 되고 몰라 올려도 되고. 내가 본캐에서 미포 존나 쓰면서 미포로 솔랭으로 그마 달았잖아. 미포로 달은 거야 그거를. 승률 70% 달았는데 아무도 안 믿고 그러다가 지금 미포 승률 1위 됐지? 아무도 안 믿잖아. 이것도 조만간 쓸 거야 진짜로. 그리고 나 드락사르 이즈리얼도 잠깐 썼었는데 그거는 엄청 뜰 거라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존나 웃긴 게 그마에서 그거를 쓰는 원딜이 한 명 생겨서 그걸로 점수 올리더라. 날 보고 영감을 얻었는지 아니면 지가 연구한 건지 모르겠는데 드락사르에다 요호무 가더라고 이즈리얼로. 한번 만나서 발렸어요. 몰락 올리고 특포 가면 돼. 특포 초반에 특포 올려가지고 들러서 생기는 거를 이거 베인하고 같이 맞출게요. 두 마리 다 딸려다 아무도 못 맞췄어요. 트포를 어차피 올리는 거를 빠른 타이밍을 강하게 땡기는 건데 루시안 전용 템트리였는데 이거 집공하고 같이 쓰면 진짜 쓰. 근데 이게 감이 오지 않아? 진짜 좀 이제 나 롤인데 좀 안다 이런 감이 딱 오지 않아? 아 이지리얼의 패시브하고 집공하고 Q하고 이게 흡퇴어라고 집공 터뜨리는 거하고 이게 시너지가 잘 맞물리는구나 딱 감이 오지 않아 솔직히? 딱 감이 오지 않아? 어? 그리고 빌저터 갖다 느리게 한 다음에 Q 맞추고 그러니까 W 맞춰 놓은 다음에 W 맞춰 놓은 다음에 앞비전에서 빌저터 건 다음에 Q 맞추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직공이 빨리 터지고 그리고 흡혈률도 증가하는 이 단순한 이게 딱 이해가 딱 되지 않아 이게? 어? 아씨. 근데 연습해서 보여줄게요. 고티어에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차피 도비가 없어질 거라서. 광해공으로 Q 퍼킹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라인전에 딱 가져가는. 근데 패시브가 끊기면은 좀 약해지지. 아무리 맞아도 피가 이게 흡혈률이 좋아서. 네, 일부러 타워 좀 맞았어. 일부러 타워 좀 맞았습니다. 보여주려고. 일부러 타워 좀 맞았는데. 이거 빌저터 올려도 되고 뭐 요거 업그레이드 되고 뭐 상관없지. 아무거나 해도 이제부터는 상관없지. 초반에 강한 타이밍 땡겨 쓰는 거니까 뭐 이거 먼저 올려도 되고 이거 먼저 올려도 되고. 나 이거 먼저 올릴까? 이거 먼저 올릴까? 이거 먼저 올릴게요. 몰락부터 갈까? 에이 이거부터 올려. 테라 한 번도 안 썼네. 이거 테라 한번 여기 써볼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해볼까? 야! 나도 올라 씨발! 일단 저지르고 보자. 으아! 좀 빗나갔네. 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았죠? 아 잠깐 이렇게 할 걸. 내 텔자리에 궁 날린 다음에 날아갈 걸. 아 그랬으면 딴 건데. 아 내 텔자리에 궁 날려놓을 걸. 그러니까 여기다 텔타면은 이쪽쯤에 날려놓으면은 나 기다리다 맞을 거 아니야. 아 뭐 생각 짧았다. 근데 이렇게 실수를 하기 때문에 발전이 있는 거야. 내가 이걸 도전조차 하지 않았다면 난 평생 도전하지 않는 멍청한 새끼가 됐을 거야 그냥. 근데 난 도전했기에 한 단계 강해졌어. 아 님들 솔직히 어떤 거 같아? 솔직히 약팔이라는 감정 빼고 생각해봐. 진짜 괜찮은 거 같지 않아? 도벽 사라지면은 직공? 근데 직공을 갔을 때 아니 그러니까 어둠의 수영 말하는 사람도 콩콩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빙결도 말하는 사람 있는데 이게 가장 시너지가 잘 맞지 않아? 솔직히 고정관념을 딱 깨고 선입견 제외하고 도벽이 없다. 도벽이 없는데 어떤 룬하고 조합을 할 거냐 템트리를. 그니까 원래처럼 포킹을 하고 광해건 먼저 올리는 템트리로 갈 거면은 그러면은 어둠의 수확이나 유성, 홍콩이 빙결 이런 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좀 싸우는 전투적인 이즈리얼도 이게 고정관념 깨는 원래 썼던 거고 예전에 원래 프로들도 다 썼던 템트리고 이게 프로게이머 다 썼던 거야. 선물락이죠. 나쁘지 않지 않나?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내가 부실굴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조금 이상하다. 미드 와서 같이 파밍하면 안 되는데 원래. 네. 탑 가야겠다. 야 진짜 한심하다 올라프. 아 저거를 도끼 맞추려고 대기하고 있네. 이거 손 많이 탈 것 같다고? 평타 잘 때려야 되는데 논타게 쓰는 것보다는 평타를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일단 그래도 손이 많이 타는 거라기보다는 일단 흡혈 잘 돼가지고
스티 달아도 금방 차니까. 파워링도 빠르고. 기존 이즈하고 많이 다르긴 하지, 스타일이. 후반에 똑같아지는데, 후반도 아니지. 아니, 2코어 좀 넘어가면 이제 똑같아지는데, 이 Q랑 패시브 때문에 흡혈이 되게 잘 돼서, 솔직히 땡기지, 아, 솔직히 말은 막, 에이, 이거 별로다, 약팔이네, 이러면 솔직히 마음속으로 땡기지. 아, 씨발, 내일 해봐야겠다. 솔직히 해볼 거잖아, 다들. 근데 씨발, 이즈를 내가 템트리 봤는데, 몰락, 서몰락 템트리 핑이 올라가 있기만 해봐. 이 새끼들 이거, 어? 나보고 막 안 좋다, 안 좋다, 이거 집궁 막, 씨발, OPG 봤는데, 플래티넘 막 사기통계 봤는데, 막, 어? 떠내, 이제 봐. 봐, 어? Q도 후펠 판정 되냐고? 아,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지. 내가 이거 본캐에서 쓸 테니까, 아, 연습해서 쓸 테니까, 날 믿어도 돼. 2도 후펠 되네. 2는 안 돼. 이거 마법 데미지. 요것도 이제 마법 데미지. 요거는 이제 물리피해. 물리피해만 후펠 돼. 읽어봤을 때. 그래서 얼건 가도 되고, 투포 가도 되는데, 투포 추천? 굳이 도벽 사라지고부터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에, 그래도. 내가 몸소 먼저 보여줘야지. 상위 튜에서 통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광이 늦게 나는데 괜찮냐고? 아, 광이가 왜 필요하냐고. 포킹할 게 아닌데. 이거 맞다이라니까 이거 그냥. 포킹할 게 아닌데 광이가 왜 필요해? 그 AD 올라가가지고 Q들 나쁘지 않은데 왜? 퀴드 나쁘지 않은데 왜? 광이 안 가도 몰락 올리고 하면은 퀴드 센데? 라인 푸시도 빠르고. 너무 혼자 들어갔는데? 너무 혼자 들어갔어, 너무. 야, 내가 큐 날리는 것마다 땡기고 큰 날리. 야, 얘네 너무 노틸이 빨렸거든? 근데 쟤네도 개빨렸네? 왜 이렇게 빨렸대, 쟤네는 또? 적팀 베인이 못하는 것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적팀 베인 좀 못하긴 한다. 광전사 가도 나쁘지 않겠다, 이거. 아예. 어차피 테폴리일 거니까. 큐디 센데? 이거 라인전은 훨씬 세. 기존 이즈보다 훨씬 세. 훨씬. 직공투타는 맞다 이길 수 있냐고? 직공투타는 이기는 애가 어딨어? 자, 직공투타. 아니, 미드 나보다 이름 높은 직공투타를 맞다 했어서 이기는 놈들이 어딨어? 루시안도 지겠다. 카이사도 지고. 자야도 지겠다.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어떻게 이겨, 직공투타! 그래, 날라와가지고, 세대 때리고, 궁 날리면 죽는데. 어떻게 이겨, 뭘, 드래븐도 져! 어떻게 이겨, 저거를. 존나 웃기네. 아니, 어떻게 이겨, 저거를. 그냥 날라와서 대충 치고, 궁 쓰면 죽는데. 칼리도 지겠다. 미퍼도 져. 간다! 얘들아! 채팅창이 약간 조용해진 걸 봐서 애들이 약간 입맛 다신 것 같아. 어, 야, 저거 괜찮은데? 아, 나도 해볼까? 야, 씨발, 존나 재밌게 했는데? 야, 입맛 다시는 것 같아. QDMG 세구만. 왜 안 빠져, 왜 안 빠져, 안 빠져, 왜 안 빠져, 왜 안 빠져. 나 빠질 때까지 때린다? 어, 씨발, 잠깐만, 나 날아가는 거 아니야? 발차기로? 아, 살려주세요! 야, 너 많아, 너 많아, 너 많아. 뭐, 개만 죽이고 안 오는 거야, 나한테? 야, 이거, 맞짱 뜨자, 한 번. 아, 떠! 옆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지? 친구 불러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리신 돌아오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안 돌아? 한번 뜰까? 오케이. 야, 졌어. 근데 확실히 저 티어에서 이즈는 진짜 안 좋다. 아, 저 티어에서 이즈는 하지 마세요. 진짜 안 좋다. 내가 저 티어는 사이드 운영으로 이겨야 되거든? 근데 이즈가 사이드가 너무 안 좋아, 진짜. 저 티어는 진짜 사이드 운영 좋은 애로 해야 돼. 카이사, 루시안, 시비르, 이렇게 사이드 운영 좀 재는 애들이지. 그런 애들 해야 돼. 사이드 운영이 돼야 돼, 저 티어는. 믿고 승급전대 쓴다고? 아니지! 연습하고 써야지! 아, 씨발, 바로 쓰면 안 되지. 연습부터 하고 써야지. 내가 이런 영상 찍으면은 애들이 야 바로 해봐야지 이러고 안되면 나도 욕하는구나. 야,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플레이 자체가 완전 다른데.
아니 플레이 자체가 완전 다른데 이걸 연습하고 써야지. 무슨 바로 쓰면 안 되지. 도벽보다 훨씬 세긴 하지 진짜로. 지금 템은 원래 해준데 2템 나오지 이지가 약하냐고? 아니지, 2템 나오면은 직공이니까 더 세지. 도벽보다 훨씬 세지. 아 직공인데 당연히 세지. 평큐평하고 한타 시작하자마자 평큐평 터뜨리고 바로 직공 터뜨리고 때리면은 훨씬 세지. 지금부터 도벽보다 세지. 내가 이거 침착까지 들어가지고 민첩함 공속 18%에다가 빵! 너무 쉽게 이기는데 이건데? 아 예전에 이즈리어 갔다가 무한대대공하고 치명타 가져온 시절도 있는데 요즘에 평타 때리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아 죄송합니다. 프리시즌 대비 정복자가 더 나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해보는 거지. 근데 나는 직공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정복자가 패치가 되면 정복자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지금의 정복자는 약간 그래. 지금의 정복자는. 아니 하도 도벽이 없어지면 뭐 들어야 되냐 물어봐가지고 요런 템트리가 원래 예전부터 있었다 이거 보여준거지. 요런 템트리가 원래 예전부터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다시 보여주는거지. 원래 예전에 루시안 상대로 쓰던 템트리고 도벽이 없어지면은 차선책으로 이걸 쓰지 않을까.